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정량 시험 시 함량 계산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원료나 원료 의약품의 경우 함량 계산식을 통해 나온 숫자만 가지고 함량의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료 의약품의 함량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의 적부 판정 및 참조 표준품 순도의 결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량 기준은 시험법 서두에 명기되어 있고 퍼센트 농도로 표현됩니다. 프라바스타틴 나트륨을 예로 들면 미국 약전에는 프라바스타틴 나트륨의 유효 성분이 97.5% 이상, 102.0% 이하로 함유되어 있고 이 함량은 무수 및 무용매물로서 환산한 값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럽 약전에는 기준이 무수물로서 함량이 97.0에서 102.0% 사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 약전에는 환산한 무수 및 무용매물로서 98.5% 이상, 101.0% 이하. 대한민국 약전에서는 환산한 무수 및 무용매물에 대하여 98.5% 이상, 101.0% 이하를 함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약전을 막론하고 함량의 기준은 제일 앞쪽에 화학명 다음에 퍼센트 농도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공정서에 명시된 원료나 원료 의약품의 함량 허용 기준을 보면 함량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인데 있는 그대로 on the as is basis, 건조물로서 on the dried basis, 환산한 건조물로서 calculated on the dried basis, 환산한 무수물로서 calculated on the anhydrous basis, 환산한 강열물로서 calculated on the ignited basis, 환산한 무용매물로서 calculated on the solvent free basis, 그리고 환산한 무수 및 무용매물로서 calculated on the anhydrous and solvent free basis 함량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함량 정의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료 혹은 원료 의약품은 거의 대부분이 유효 성분으로 되어 있으나 소량의 유기 불순물, 무기 불순물, 용매 및 수분이 존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함량, 즉 on the as is basis는 원료 의약품 전체에 대한 유효 성분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건조물로서의 함량은 건조 후 용매와 수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한 함량, 즉 건조 시 제거되는 수분 및 용매를 제외한 원료 의약품 전체에 대한 유효 성분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건조는 시험법상의 건조감량 시험 조건에 따라 실시합니다. 건조 중에 쉽게 분해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량을 측정하고 별도로 측정한 건조감량을 이용하여 환산한 건조물로서 함량을 구합니다. 환산한 무수물로서의 함량은 수분을 제외한 원료 의약품 전체에 대한 유효 성분의 농도를 의미하는데, as is 함량과 수분량으로 계산합니다. 수분량은 칼피셔 수분 적적법으로 측정합니다. 환산한 강열물로서의 함량은 검체를 약 500도씨로 가열했을 때 연소되어 없어지는 유기물, 용매, 수분을 제외한 무기 원료 의약품 전체에 대한 유효 성분의 농도를 의미하는데, as is 함량과 강열 감량으로 계산합니다. 강열 감량은 강열감량 시험법으로 측정합니다. 환산한 무용매물로서 함량은 용매를 제외한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유효성분의 농도를 의미하는데, as is 함량과 잔류용매량으로 계산합니다. 잔류용매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잔류용매 시험법으로 측정합니다. 환산한 무수 및 무용매물로서의 함량은 용매와 물을 제외한 원료 의약품 전체에 대한 유효 성분의 농도를 의미하고, as is 함량과 수분 및 잔류 용매량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함량 정의에 따른 함량 계산 방법을 표기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환산한 건조물로서 함량은 as is 함량을 100- 건조감량으로 나눈 다음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합니다. 나머지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as is 함량은
앞서 소개해드린 계산식을 사용해서 구한 최초 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식에 들어가는 표준품의 순도는 on the as is basis로 넣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표준품 순도는 구매한 표준품의 성적서나 라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표기된 숫자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토바 스타팅 칼슘의 USP 참조 표준품의 경우에는 라벨에 on the as is basis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95.1%를 그대로 계산식에 적용하면 되지만 아테놀롤은 라벨에 사용 전 건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건대로 건조 후 함량 시험을 실시하고 계산식에 99.9%를 적용해 줍니다. 락툴로우스는 라벨에 표준품 건조 함량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 라벨의 99.3%는 환산한 건조물로서 순도이므로 표준품의 as is 순도는 앞에서 소개한 식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세프트리악손 나트륨은 라벨에 표준품 수분량을 측정하라고 적혀 있고 라벨의 92.4%는 환산한 무수물로서 세프트리악손 함량을 나타냅니다. 표준품의 as is 순도는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라벨에 표기된 92.4%는 세프트리악손 나트륨이 아닌 세프트리악손이므로 계산한 표준품의 as is 순도를 함량 공식에 적용해서 나온 검체의 함량 결과는 세프트리악손 나트륨이 아닌 세프트리악손의 as is 함량이 됩니다. 지금까지 원료 혹은 원료 의약품의 함량 계산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함량의 종류와 의미,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